나뭇가지가 막 나오죠. 아, 반갑습니다. 하상욱입니다. 부산 제 두 번째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좀 뜨끔한 게 있었어요. 부산 사람은 절대 가지 않는 국밥집을 제가 좀 전에 다녀왔어요. 마이 리얼 트립을 먼저 만났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자, 다음은 저런 거 가서 사주시죠. 자, 저는 오늘 이 초연결이니까 우리가 이미 연결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 드릴게요. 18화 먹고 살아요. 18입니다. 15고 있죠?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서울시 책? 서울시 책, 어휴, 한 분. 한 분. 두 분. 두 분?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얘기하기 싫어지는데. 자, 18화 먹고 살아요. 18입니다. 뭐가? 15화. 15고 있죠? 자, 잠깐. 하성욱 외목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외목발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네요. 시발이에요. 네, 그걸로 시발 덕분에 지금 시팔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모는 뭐 아이돌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것들은 오해가 있고요. 저는 분명히 시발 때문에 잘 나간다는 거. 자, 제 대표작 몇 개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대표작 목차. 가장 대표작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서울시는 여기서 끝이다. 아, 이런 말씀 많이. 글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튼 목차 저의 가장 대표작 오브 대표작이고요. 그 다음 대표작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그 목차 사진. 예,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이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병맛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병맛이 병신 같은데 맛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맛을 살리는 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 맛을 못 살리면 병신 같은 데에서만 딱 끝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디테일이 있다는 거. 작가 소개, 제 두 번째 대표작이죠. 작가 소개. 소개는 아까 나왔고 제 두 번째 대표작입니다. 작가의 말. 원래는 사실 작가의 말하고 작가 소개가 굉장히 대표작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얘가 이번에 나오는 바람에 밀렸죠. 그래서 작가의 말까지가 제 대표작입니다. 기타 등등을 보여드릴게요. 기타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앞에 어떤 대표작에게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나름 살짝 알려진 글들.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게 돼. 하상욱 대표님의 집 애니팡 중에서. 네. 이걸로 제가 약간 기사화가 많이 됐죠. 아무래도 그저 애니팡 쪽 회사에서 뭔가 힘을 쓴 게 아닌가 생각도 하긴 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하상욱 대표님의 집 지옥철 중에서. 부산에도 지옥철이 있나요? 여기도 지옥철이 막 이렇게 다니나요? 막 지옥 같은 그러나요? 전혀 공감을 못 하시겠네. 이건 알겠습니다.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자리. 부산을 가보시지. 다슨치아 중에서. 자, 서울시. 제목을 제가 서울시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서울시라는 제목은 원래 도시라고 할까 서울시라고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서울이 좀 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제가 나고자란 곳이니까 굉장히 또 제가 서울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시다, 글이다 이런 의미를 담았고 그리고 서울시라는 게 이름도 되게 입에 짝짝 붙잖아요. 상징적인 곳이고 그래서 서울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울시라는 책은 제가 서울시를 쓰는 이유는 약간 공감이에요. 서울시는 공감을 담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감 중에서도 어떤 공감이냐면 약간 창조하지 않은, 찾아낸 공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뭔가 막 창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감은 절대 창조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공감은 나와 그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감동을 시킬 수 있겠죠. 감탄하게 만들 수 있겠고 싫어하게도 만들 수 있겠고 근데 공감만큼은 창조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감은 잘 찾아내서 잘 정리하는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공감이란 저는 연결고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내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그런 글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깨알 같은 거. 어떤 깨알 같은 건지 몇 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자니 2시 10분에 토요일, 금요일 밤이죠. 했더니 4분, 고세를 못 참고 보이스톡을 나야 되죠. 그러나 취소했죠. 씹힌 거죠. 그리고
자나 보네? 하고 잘 자? 자, 이 안에 여러분들 이게 그냥 그 대화의 흐름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실 아주 깨알 같은. 볼까요? 자니? 뭐 썸남 썸녀들이라든지 아니면 구남친 구남친이 구여친에게 많이 보내는 정말 찌질한 멘트 중에 하나죠. 자, 잘 그렇지만 대부분이 씹혀요. 이 잔이라는 말은 대부분 10개를 보내면 90%는 다 씹힌다고 보면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술에 취했는지 보이스톡을 날리죠. 차라리 전화를 했으면 덜 찌질했는데 보이스톡을 날렸어요. 그리고 취소를 하죠.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그 와중에 2분 후에 잔아보네 크. 이거 왜 보냈을까요? 이 안에 무슨 속뜻이 있을까요? 이 안에 자, 넌 자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 너가 자는 거라서 전화를 못 받은 거니까 나는 전혀 화나지 않았어 라는 의미하고 크게 달라졌죠. 죽게 같은 거죠. 아, 넌 자니까 나 화난 게 아니야. 이렇게 했죠. 정말 찌질한 그 옆에 만약에 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땀까지 있었다면 정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 많이 당해보셨죠? 그러다가 잘자 웃음. 이건 왜 마지막에 이건 왜 있을까? 이거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자는 거 맞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연락은 참 우리는 되게 즐거운 연락이었고 마지막 이 한마디는 내일 일어나면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해.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지 이 안에. 그러니까는 이런 사소한 대화고 그런 거지만 사실 우리는 이 안에 굉장히 숨은 메시지를 다 넣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찾아내서 저는 좀 정리를 해서 글로 쓰고 있어요. 자, 이 만두 하나 남았죠? 만두 하나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만두 하나 남았을 때 손이 잘 가나요? 젓가락을 잘 할 수 있나요? 잘 못해요. 그건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그 안에 미묘한 심리가 숨어 있거든요. 분명히 사람들 간에는. 한 세네 명이 먹다가 계란말이라든지 만두 같은 게 하나가 나오면 이상하게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먹으면 뭔가 욕심내는 사람 같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떨 때 이게 없어지는지 아세요? 치울 때. 어, 너 이거 먹을래? 그러면 어, 너 안 먹어? 어, 그럼 내가 먹을게. 아니면 버리거나. 그렇죠? 하나는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이런 애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되게 사소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안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소함 속에 담긴 어쩌면 큰 이야기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럼 어떤 말들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어떤 공감이나 연결 그런 것들이 서울시 안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아까 기타 등등에서 나왔던 지옥처럼. 이거는 사실은 도시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부비부비를 하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큰 상실감이 느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그러다가 그 동작대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다리인데 차길이 보여요. 차랑 지하철이 같이 가는 그런 다리거든요. 근데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 막 BMW가 막 지나가. 근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것도 차 막히는 쪽이 아니라 차 안 막히는 쪽 길로. 그럼 그 사람 뭔가 출근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생겨서 출근하는데. 그러면 내가 큰 죄 안 짓고 뭔가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도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찡겨서 이렇게 지하철 아침에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들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옥철은 도시의 상실감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어서 쓴 글이고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다슨치야.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저는 사실 이거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보는데 좋아요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댓글 그리고 여러 가지 추천 버튼 같은 것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빨리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버리고 나면 다시 고민하려 들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넘어가 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어떤 잠재력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약간씩 무시하게 되는 찾으려 들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슨치약이 그런 거 막 짜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치약 같은 거는 이렇게 짜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다 쓰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서로 간에는 이렇게 쉽게 무시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었고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제 글 중에 제일 잔인한 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도시는 굉장히 인스턴트한 관계들이 많아요. 전혀 친하지 않은데 억지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축의금을 3만원, 5만원, 10만원 그쵸? 아주 자본주의적이지 않아요? 그 3만원짜리 관계, 5만원짜리 관계, 10만원짜리 관계가 이런 축의금을 낼 때 딱 구분이 돼요. 내가 정하게 돼요. 얼마짜리 관계인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굉장히 슬픈 순간이에요. 저는 대부분 3만원을 내요. 왜냐면 난 사람이 싫어. 농담이고요. 자, 축의금. 남자는 3만원, 여자는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내요. 자, 아무튼 그런 어떤 서울에 있는 그런 인스턴트 관계, 그게 축의금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잘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써봤어요. 나는 했는데 너는 몰랐네. 그 사람 어떤 것이지? 밀당. 이 밀당이라는 글은 갑자기 밀면이 먹고 싶은데 밀당이라는 글은 뭐 그렇죠. 우리 여러분 대학생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대학생분들 되게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뭐 대학생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세상에 나를 보여주기 위해 아니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세상은 몰라줘요. 네. 내가 어떤 여자에게 밀당하라는 그 상황이나 내가 뭔가 노력해서 세상에 어떻게 뭐 나가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무시당하는 사실은 그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밀당을 저는 사실 밀당을 당하는 입장이죠. 대부분 여자분들이 전 다 밀당을 시도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는데 밀당이 그런 좀 아픈 상황과 좀 많이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항상 여자분들에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무리 웃어봐야 난 끝까지 내 말을 할 거니까 자, 해도 될까? 욕심일까? 화사한 탑패시집 2절 중에서 노래방 가면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1절보다 2절에 하이라이트가 있는 꼭 해야 되는데 님 2절에 가서 좀 약간 꺾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약간 그런 막 욕심이 있잖아요. 2절을 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막 욕심부려서 하고 싶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간 부담을 준다거나 약간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살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세상에 약간 눈치를 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눈치를 봐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2절을 부를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순간적인 많은 고민들 그런 것들이랑 좀 많이 닮아있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써봤고요. 아닌데? 맞는데? 아시죠? 쌩얼. 저는 쌩얼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쭤보곤 하는데 다들 달라요. 쌩얼에 대한 기준이 어떤 분들은 스킨도 발라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 얼굴이 트면 그 튼 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왜 유분을 보충하느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근데 어떤 분들은 완전 색조화장까지 했어도 그건 본인의 능력으로 색조화장을 한 거니까 그것도 본인의 얼굴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저도 화장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바른 것 같으세요? 비비크림? 네 제가 원래 비비크림까지만 발랐었어요. 근데 비비크림을 자꾸 바르니까 CC 아니에요. 비비크림을 자꾸 바르니까 얼굴에 자꾸 뭐가 나 그 좋던 피부가 상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새로운 세상에 제가 발을 들였어요. 컨실러라는 아주 훌륭한 컨실러를 발명한 사람은 노벨 화장품상을 줘요. 굉장히 훌륭한 제품 쌩얼. 저는 컨실러까지 이제 쌩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컨실러까지 바르니까. 아닌데 맞는데 이것들이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서울이나 뭐 부산도 그렇겠죠.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갈등들이 사실 쌩얼이 어디까지의 기준으로 서로에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치 문제 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의 기준의 차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맞고 틀리냐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의 경우에는 서로의 기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결과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냐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쌩얼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쌩얼로 싸우고 저 쌩얼로 싸워도 봤어요. 술 먹다가 나를 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쌩얼 비슷한 얘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쓰기에도 두기에도 화상 답변 10원짜리 이거 잘못됐네. 화상 답변 10원짜리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원짜리가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분명 쓸모는 있는데 막상 또 쓰기에도 뭐하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이 10원짜리에 좀 담겨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대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사회나 어떤 그런 공간에서 10원짜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 아주 슬픈 글이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슬픈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살다 보니 나도 물들었네. 흰머리. 예. 여러분들 흰머리가 생겨나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미 내가 세상에 되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물들어져 있는데 물론 외모는 갈수록 젊어지고 있지만 흰머리도 나고 탈모도 오고 그래요. 근데 뭐 슬프죠? 예. 그런 슬픈 일. 하지만 저는 세상에 물드는 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물들어가면 살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야. 부모 마음. 네. 부모 마음. 우리가 흔히들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진취적인 이야기를 하죠. 막 엄청나게 뭐 도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정말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것들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서로의 배려나 사랑 같은 것들이에요. 뭐 부모님의 마음도 있을 거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 아니면 친구가 생각해주는 마음 그런 것들은 내가 해보기 전에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거는 사소한 것들 우리가 해보기 전에는 정말 알기 힘든 그런 것들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감이란? 넘어갈게요. 설명은 안 하고. 자, 저는 인생의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교집합들을 막 찾아내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공감이라는 게. 왜냐면 특별해질수록 공감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교집합이 사라지니까 특별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재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어떤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고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들을 서로가 겁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평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불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전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남과 다른 뭐 또 개성도 찾으려고 하고 억지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난 특별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억지로 잊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딱 너만큼 특별하다는 거. 예. 그렇거든요. 우리가 딱 너만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공감하기도 쉬워지고 굉장히 서로가 연결되기가 되게 쉬워. 왜냐면 서로를 인정하게 되니까. 평범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징그러운데 특별 이런 특별함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평범함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특별함이 다 평범함에 담겨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서울시는 이렇게 이런 빨간색들을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글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한 사람이 많아 보였다. 다양한 사람이 많은 거였다. 다들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근데 알고 보면 다 다양하다는 거. 그걸 인정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편견도 많이 없어지고 차별도 많이 없어지고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고 다양한 평범함, 평범한 특별함.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거였어요. 평범한 건 사실 다양한 거고 사실 특별한 것도 평범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고 보면 혼자거든요. 특히나 SNS를 하고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막 외로움을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SNS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면 다 외로워하는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좀 내가 이렇게까지 뭐 다들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특별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좀 더 부드럽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연결된 걸 오늘 여러분들이 뭐 원래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만 잘생긴 사람이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미 연결된 걸 이제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뭐 중에서라는 말을 끝에 꼭 붙이는 이유는 제가 쓰는 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을 대입해야만 글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지옥철 중에서 아니면 뭐 다슨치약 중에서 저는 글을 완결 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슨치약을 짜고 짰던 그 기억들 아니면 축의금을 내봤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이 글 속에 인용되어야만 글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용했습니다라는 표시로 뭐뭐 중에서 항상 붙여요. 제가 길게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담겨있을 거예요. 저 이야기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의 기억 아니면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글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방 잊을 수 없는 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